3번 대변인 임지영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3.1절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하나된 결심.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제99주년 3.1절 오늘 2018년 3월 1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입니다. 촛불 권력 찬탈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법 탄핵시켜버린 이후 한미동맹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체제 반역의 다름 아닌 지방분권 개헌 시도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의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9년에는 외세에 의해 민족이 나라를 잃고 민족의 위기에 처했다면 2018년에는 촛불 권력 찬탈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해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보수파 애국국민들은 정오 12시 서울역에 모여 2018년의 3.1절 정신을 명백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당 당원들과 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한미동맹 강화를 선포하고 개헌 반대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여, 모두 서울역으로 모여서 함께 투쟁합시다. 다음 논평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며 한미동맹을 파탄나게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한민족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 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27일 미국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의 심각성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속내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내 그렸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청와대 공식 입장 표명 이전에 한 발 먼저 예민한 사안을 선수쳐 발언하고 그에 대해 청와대가 한 발 더 내딛는 패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정인 특보의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는 미국이 한사코 거절하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권과 북한 괴뢰 정권이 입을 모아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사 주권을 보유해서 대통령의 단독 의지로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이 발언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도 무시, 한미동맹의 절대적 주요 우리 고하고 우리 국무와 가수의 지금 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Yeah.
굉장히 지혜롭네요. 드디어 지금 본각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럼 고하시고 다음에 애국가수 만수 애국가수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9주년 기념하는 식으로 크게 합장해 주세요. 자, 단신과 음악 주세요.